알파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철강 쪽 관련주 이제 전에 실적 발표한 포스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이제 실적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제 매출이 20조 6,100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3조 1,1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45%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36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기 기준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앞으로 다가온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하고 매우 비슷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시세가 좋지 않았어요. 우선 물론 시장도 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최근 철강 스팟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철강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연말이 갈수록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철강 감산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이 감산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지방 도시들을 위주로 감산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이제 중국의 헝다 관련 리스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헝다 관련 리스크를 봤을 때는 이제 건설용 제품 중심의 이제 중국 철강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철강 쪽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철강 수급도 계속해서 지금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점도 좋게 어떻게 보면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포스코의 수익성 개선 요인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차트인데요. 포스코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만 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전일부터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요 정도고 아래쪽은 31만 원 그리고 위로는 38만 원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고 목표가를 좀 많이 높여드리긴 하는데 이번에는 딱 이 박스권 사이에서 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포스코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